보면은 곡을 처음에 보면은 A 플랫, B 플랫 이렇게 나오죠. 자, 이건 그러면은 첫 곡의 키가 뭐냐면은 E 플랫 키로 잡았어요. 그래서 앞부분은 E 플랫 키로 가다가 E 플랫 키면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C 키로 가면서 키 체인지를 시도한 거죠. 그래서 마치 무슨 어두운 동굴에서 확 이제 밝은 곳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변화를 의도적으로 키 체인지를 통해서 이제 줬다는 거를 언급하고 네 넘어가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리아모니는 어디 사용했느냐 그러면 이제 열 번째 마디 보시면 G-7 F면은 네 2도하고 이제 F의 이제 2도와 1도인데 자 251으로 보려 그러면 일단 C7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C7이 중간에 없어요.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25 F에 251을 적용했다가 가운데 5도를 이 C7을 생략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26번째 마디를 보시면 자, 자, 네, 반키가 내려가면서 도미넌트를 쓴 다음에 이제 F로 떨어졌어요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. 자, F의 251 C7으로 가야 되는데 C7 대신에 G7을 사용한 트라이톤 대리코드를 여러분들 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자, 이런 식의 진행 자, 우리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그냥 네 251 저기 트라이톤 대리코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에서 자 마무리하면서 C키로만 딱 끝나기 아쉬우니까 자 D 플랫 키를 자 쓰고 이제 E 플랫 D 플랫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자 이거는 이제 D 플랫을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. 아니면은 우리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코드에서 자 D 플랫 메이저 2도 플랫 메이저 세븐 코드가 있어요. 이거는 도를 쭉 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D 플랫 메이저 세븐이라는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또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한번 딱 짚어주고 마무리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